루마니아가 나토기를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수송한 것과 관련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의 페이스북에 루마니아 국민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루마니아의 진단키트와 방호복 구입에 협조해준 것에 대해 진한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1인 1 안드레이 씨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루마니아인들은 당신의 고귀한 지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강력한 경제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인들의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다른 루마니아인들도 현지어로 대한민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부 루마니아인들은 펄럭이는 태극기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한국인들은 루마니아와 한국어로 우리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등의 답글로 화답했다. 루마니아는 27일 현재 누적 확진자 1029명, 사망자는 23명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에 비해 확진자 규모는 적지만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루마니아는 지난 25일 한국산 방호복 10만 벌을 구매해 나토 소속 C-17 수송기로 긴급 수송한 데 이어 27일에는 진단키트 2만 개를 같은 비행기로 실어낼랐다. 앞서 정부는 루마니아의 요청으로 진단키트 매입을 추선하고 나토 수송기 2,600과 물품 수송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한국산 방역 물품 구입과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것 관련 루마니아가 우선적으로 물품을 확보한 것을 지난해 5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실종자 수색 요청에 인접국인 루마니아가 자국 내 댐 수문을 닫아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 루마니아 간 올해 수교 30주년이고 양국 관계가 좋은 것은 맞지만 당시 사건과 이번 진단키트 수출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루마니아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방역 물품 수급에 나선 결과라는 의미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의 방역 물품 수출과 공급을 요청한 국가는 117곳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6시간 이내 알 수 있고 36만 건의 누적 데이터가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 향후 상업적 수출과 원조 모두 진행하되 해당국의 보건 수요와 경제적 실익, 한국의 대외 정책을 모두 고려해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두 자가 격리한다고 해도 해외 입국자 600명 이상 늘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려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에 들어갔지만 되려 해외 입국자는 6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 현장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하루 입국자는 모두 7,558명에 달한다. 이날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가 시행됐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 때 정확한 내 외국인 통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입국자는 내국인 5,102명, 외국인 2,456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밝힌 수치를 대입한 결과다. 지난달 31일 전체 해외 입국자는 6,948명이었다. 강화한 입국 조치 시행 이후 오히려 1일 입국자가 610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최대 입국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대본은 이번 강화한 입국 조치를 설명하면서 거의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입국 목적별로 분류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순수한 관광 목적의 해외 입국자에게 이번 강화한 입국 조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입국은 줄었다. 1일 하루 동안 공항 입국 검역 과정서 확인한 유증상자는 235명이다.
지난달 31일, 같은 달 30일, 같은 달 29일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입국자가 6천에서 8천 명 이상 쏟아지면서 의료, 검역 현장에서는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역 대상이지만 검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땅을 밟으면 발열에서 진단검사까지 유무증상자를 걸러내는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인천공항 검역 인력은 165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적정 인력보다 80명이나 적다. 이런 사정에 인천공항 국립검역소 측은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협회는 긴급 권고문을 통해 한시적 입국자는 감염 확산 감소뿐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인력의 번아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나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역을 수행 중이라며 대한 번아웃되지 않게 인력에 대한 교체,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